다도 여러 해 동안 아이고 그런데 막 전국에서 오셔서 예 뭐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 오른편에 예 3시간 동안 계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손경식 회장님 비롯해서 경청의 부회장단 지방회장님 여러분 한 자리에 모시게 돼서 몹시 반갑습니다. 진작 모시고 싶었는데 저도 차일피일 게으름 피운 죄가 있고 경청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박병원 회장 시절에 막걸리 한잔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조금 곡절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상공회의 소환 이런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중소기업 중앙회 권역별로 쭉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람도 많으시고 그래서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이제 업종별로 뭐 크고 작은 간담회를 쭉 하고 있는데 막상 경청이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까 저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손경식 회장님을 하도 오래전부터 흠모하다 보니까 마치 여러 차례 모신 것 같은 착각을 가져가지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겪기에는 대외 여건이 너무 안 좋고 또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문제도 있고 정책 요인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미 재계회의 미국 측 회장님을 제가 뵌 자리에서 그런 농담을 했어요. 세계가 하나의 풀밭이라 그러면 그 풀밭 위에 거대한 코끼리 두 마리가 있는데 그 거대한 코끼리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이 큰 코끼리 두 마리가 격렬하게 사랑을 해도 풀밭은 망가지는 법인데 격렬하게 싸움을 해도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코끼리가 사랑하기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지만 너무 싸움을 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풀밭에 사는 여러 동물들이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대외 요건 요인들이 안 좋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만 꼭 무역만의 전쟁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어떤 격돌 같은 게 있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존 주력 산업들이 일정한 장벽에 부닥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고 또 그 공백을 신산업이 빨리 메꿔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준비가 충분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 정부가 조금 의욕을 부려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진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유야 어디 있든 경계를 더 나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도 해가 가기 전에 심기일전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손경식 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께서 고운 소리, 쓴 소리 마음껏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받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청회장단과 또 지방경청회장단을 위해서 경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2월 8일 한국경청과 지방경청이 공동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막걸리 한잔 하자는 취지로 초대해 주셨으나 피지 못할 사유로 몇 차례 연기되었는데 오늘 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마련된 귀중한 시간인 만큼 정부와 경제계가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주고받는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극적인 성사 등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또 중국 경제의 둔화, 신흥국 금융 불안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리님께서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총이 제안한 6개월의 계도 기간 방안을 수용해 주셔서 근로시간 단축의 연장에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방안을 위해서 올해 안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많은 또 부작용이 일정 부분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도 작고 자원이 적은 나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서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 우리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온 결과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서 가격 경쟁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이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의 위기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운영에 바쁘신 와중에도 경청회장단과 지방경청회장단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오늘 막걸리 회동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